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주 재미있는 시간, 특허 관련된 특허가 진짜 이 기업들이 살고 죽는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데 네. 예,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아, 오늘 아주 패셔너블 하십니다. 아, 왜 이러십니까? 자, 우리 그 박정호 교수님. 예. 지난 시간에도 특허 얘기가 잠깐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한번 리뷰를 해드릴까요, 먼저? 그럼 더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특허를 들고 왔던 가장 큰 이유는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네. 글로벌 밸류체인이 네.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런데 네. 그러면서 밸류라는 게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예. 특허로 귀결돼서 보호받게 되는데 예. 그래서 밸류체인이 변화될 때 반드시 특허 분쟁이 유발된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980년대 후반에는 일본과 일본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특허 분쟁을 일으켰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출혈 경영을 했던 미국이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 네. 디자인을 들고 와서 우리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으로 대변되는 그런 것들이 전개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또 한 번 대규모 출혈 아닌 출혈을 해야 되는 마당에 네. 그와 함께 반드시 또 불거질 게 또 다른 특허 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지난번에 마지막에 제가 일본의 시세이도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끝냈는데요. 네. 제가 집에 가서 제목 뽑으신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 네. 뽑았죠? 질경이하고 인진수 가지고 네. 좀 자극적으로 가겠습니다. 아, 너무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네, 주변 그래서 사람들도 교수님 그 명강의를 더 많이 듣게 하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그때 네. 그 일본 시세이도 얘기만 하다가 마무리됐는데 네, 네.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특허 분쟁을 야기하려면 점점 더 분쟁거리를 넓힐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개되는 상황 마저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런 지식재산권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누군가가 창작행위를 해야지만 그게 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왔었지만 네. 네. 이제 이게 또 역시 땅이 넓은 국가들이 네. 먼저 주장한 부분도 있어요. 자기네 땅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 땅 위에 있는 토착 생물이나 토착 자원들 자체만으로도 예. 일정 부분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걸 법제화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몇 가지 또 특이한 사례들 말씀드리면 남아공에 산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이 산족이라는 부족은 항상 사냥을 갈 때마다 사냥감을 제때 못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오랫동안 공복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공복감을 덜기 위해서 항상 자주 먹던 열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후디아라고 부르는데. 네. 그래서 그 남아공의 산족이라는 부족은 그 후디아를 먹고 그걸 먹으면 공복감이 안 생기는 거죠. 네. 그거를 오랫동안 지켜봤던 영국의 한 회사가 다이어트제로. 그걸 가지고 공복감을 제거하는 네. 다이어트제를 또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국제특허를 또 추론한 거죠. 네네네. 그랬더니 남아공의 NGO뿐만 아니라 그쪽에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또 네. 우리에게 기초적인 로열티를 제공하지 않고 네.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특허를 출원했다 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고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소송에서 남아공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로열티로 6%씩 받는 걸로 다시 합의를 했습니다. 매출의 6%? 예, 매출이 크네. 굉장히 큰 거죠. 네네네. 네, 네. 그 다음에 이건 중국이 한번 지금 중국은 뭐 웬만하면 다시 안 내놓더라고요. 중국이 아마존 페루 지방에서만 자생하는 블루케네샤라는 열매가 또 있습니다. 이 열매가 또 이 그 부족민들이 가끔 이제 잠을 잘 못 자거나 예. 이럴 때 그 열매를 먹으면 잠이 잘 온대요. 그래서 그걸 또 오랫동안 관찰했다가 이걸 바탕으로 수면 장애와 관련된 국제 특허를 한 또 열 몇 건을 추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루에 반생물 해적 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왜 우리 특허를 이렇게 우리 자생식물로 함부로 허락 없이 추론했느냐라고 네. 소송을 걸어서 이건 아직 돌려주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옛날과 달리 네. 어떤 나라가 자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마저도 이제 점점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찰나에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도 어느 나라가 자국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인데 이걸 내놓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게 일순간 다 내놔지는 경우들이 있죠. 바로 불황기 때예요. 네. 아.
대표적으로 우리 IMF 외환위기 때 한국에 네.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에 5개 종묘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5개 종묘 회사 중에서 4군데가 2년 동안 전부 해외에 다 매각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홍농 종묘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런 거 다 저기로 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처음 스타트는 97년 3월에 일본의 네. 사카타가 우리의 청원 종묘를 인수했는데요. 네. 일본은 옛날부터 보고 있었어요. 아, 한국에 네. 토착 그 식물 자원을 특허로 출원해서 관리하고 있는 저 회사들 언젠가 저거 인수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고 보니까 지켰어야 되네. 네. 그래서 97년 3월에 사케타가 우리 청원 종묘를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네. 바로 또 97년에 연이어서 야 저거 시장이 열렸구나 드디어 회사 인수하면 되겠구나 해서 스위스의 노바티스 그 뒤에 아마 이게 신젠타로 바뀌었을 텐데 거기가 서울 종묘를 인수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미국의 세미니스 이게 아마 나중에 또 몬산토 인수합병 됐을 그렇죠. 텐데 이 회사가 우리가 흑농 종묘를 또 인수했어요. 그 최대 기업이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미니스는 또 흑농 종묘 말고 중양 종묘라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네. 인수해버린 거예요. 네. 그 하나 남은 게 지금 노무바이오죠. 맞습니다. 네, 하나 네. 남은 게.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종묘, 종자, 종근 이런 씨앗 사업들이 네. 뭐 도대체 부가가치가 얼마나 있길래 뭐 이걸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 1g 하고요. 네. 파프리카 씨앗 1g 어느 게 더 비쌀 것 같으세요? 당연히 물어보시니까 그렇죠. 파프리카가 비싸겠죠. 파프리카 씨앗 1g이 훨씬 비싸요. 1g이요? 1g씩 팔 거 아니겠습니까? 금 1g은 지금은 금값 올랐으니까 뭐 좀 되겠죠. 예를 들어서 8만 원 좀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파프리카 씨앗 1g은 10만 원이 넘어요. 그래요. 네, 토마토 같은 경우도 물론 토마토도 종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편차는 좀 있습니다만 네. 토마토도 씨앗이 작년 기준으로 12만 원 적 있어요. 1g에. 와. 그래요? 예. 토마토 같이 흔한 건데? 그게 이제 종자에 따라 좀 다르죠. 그런데 이처럼 네. 이 종자라는 게 금보다 비싸요.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보다 비쌉니다. 아, 대저 토마토가 비싼가 보다. 대저 토마토 독특한 맛이지. 예, 네, 그 짭짜리. 네? 전 세계에서 그런 맛나는 토마토 내 토마토밖에 없을걸? 예. 네. 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매년 소비해야 되는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장 1순위 그 어떻게 보면 타겟이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네. 그 뒤로 어떻게든 그때 우리 IMF 외환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취약해서 뺏겼던 우리 종자들을 다시 사오려는 노력들을 정말 오랫동안 했고요. 그 뒤에 LG가 몬산토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일부를 받아왔는데 네. 야 그때도 몬산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 옛날에 인수해서 가지고 네, 있었던 네. 종자들 중에서 일부는 돌려줬어요. 자기들도 여론의 여러 문매들을 맞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자주 쓰는 종자들 있죠. 네. 그거는 안 돌려줬어요. 아... 대표적으로 청양고추. 청양고추가 자주 먹는 거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몬산토 거예요? 예, 몬산토 거예요. 예. 네? 지금도 청양고추가? 예, 네, 지금도 청양고추를 심으려면 로열티 다 지불하고 진짜. 이렇게 종자를 사오고 있는 상황. 아, 고추가 뭐 청양고추가 최고지 뭐. 그잖아. 자, 그래서 와, 너무 충격적이네. 그나마 지금 코로나 19 사태로 네. 우리는 좀 다행이긴 한데 언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한번 우리의 기술이라든가 우리의 특허가 유실되고 나면 네. 이거는 밸류가 계속 빨려 들어가는 그런 악순환이 생긴다는 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밸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오늘 그래서 앞에 우리 세계 뉴스가 지금 오늘 제가 하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하는 게 많아요. 네.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도 뭔가 기초적인 기술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특허 출원을 못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것도 좀 충격이실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식품을 가지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김치 특허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김치를 근데 특허를 낼 수가 있나요? 그럼요. 그게? 특허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김치 특허는 1983년에 네. 네슬레에서 국제 특허 14개를 출원했어요.
김치 관련해서. 김치 스위스 네슬레? 예, 스위스 네슬레. 그래 김치 안 먹잖아요. 걔네들은 김치 냄새만 맞아도 즐거움을 하던데.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네. 이제 이게 저는 제가 알기로 이게 88 올림픽과 관련된 건데 네. 우리가 88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는 이유는 네. 이런 한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라는 걸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의 제품 경쟁력이나 국가 인지도를 높이려는 게 좀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네. 수출을 견인하자.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국제 행사를 처음 하면 저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알 수는 있겠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관심을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88올림픽 유치가 확정되고 나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야 한국이라는 나라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중에 네슬레도 역시 한국에 관심을 보였던 초창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품 회사들은 특히 해외에 굉장히 제3국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이유가 그 나라 토착 음식 문화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섬유 만드는 회사들도 방수 재질을 뭔가 만들고 싶을 때 네. 이 옷을 어떻게 완벽하게 방수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주로 뭘 보냐면 네. 동식물을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그 물고기 비닐 네네. 이거는 방수잖아요. 어떤 형태로 이게 됐기 때문에 방수가 되는지 아니면 식물의 어떤 나무 잎사귀 도대체 그 섬유질이 어떻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히 방수가 되는지 그런 거에 힌트를 얻어서 섬유나 이런 신소재들을 만들기도 하는데 토란 잎인가 뭐 그런 거 이렇게 뭐 토란이 맞나 하여튼 뭐 이렇게 넓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토란 맞죠. 네, 네. 그것도 보면 이렇게 방수 잘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맞습니다. 있다. 네. 그런데 역시 식품회사들도 자신들이 식품 특허 출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난관에 봉착하면 제3세계 음식 문화에서 무엇인가 이런 그 힌트를 얻을 때가 있는데요. 그 당시 스위스 네슬레는 양배추에 대해서 양배추를 바탕으로 만든 식품인데 사워 클라우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신맛을 제거하고 오랫동안 맛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국에서 봤더니 양배추는 아니고 우리 토종배추인데 소금에 절이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발효를 시켰더니만 양배추 특유의 비린내를 없애면서 뭐가 괜찮게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렇죠. 스위스 친구들 불러와서 군대 좀 보내면 딱 양배추 김치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네? 아, 양배추. 배추보다 양배추 훨씬 싸거든. 기억나지? 싸죠, 싸죠. 엄청 먹었지. 아, 양배추. 소금에 절여가지고. 네. 그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슬레가 그 저기 이런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방식으로 그 네. 개발하는 식품에 대해서 미국, 일본을 포함해서 14개 특허를 출원했고요. 정말 이 사람들도 무서운 게 그게 이제 명시는 안 했죠. 김치 특허다. 이렇게 누가 명시하겠습니까? 네. 오히려 분쟁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국 특허를 본인들이 출원한 거예요. 김치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를 우리나라에선 대응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 하면 네. 이러한 어떻게 보면 미생물에 대해서 이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내재적인 기술이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슬레 측에다가 우리 대학교에 계신 분들하고 학계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한국 특허만큼은 취소해달라고 나름대로 읍소를 해서 네슬레가 김치와 관련된 한국 특허는 철회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특허는 있는데 예, 예. 한국만 빼줬다고요? 예, 한국만 빼준 거예요. 읍소를 했어요? 예, 읍소를 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거를 인증할 수 있는 그 당시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에 관련돼서. 네. 바로 그래서 일단 특허를 유지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제 어떤 기초적인 기술력이 좀 필요한데요. 그거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이 막걸리인데요. 우리 또 뭐 있어요? 막걸리도 좀 안타까운데 들여다보면 네. 우리 막걸리 만들려면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발효시켜야 되잖아요. 효모. 효모입니다. 네. 아, 정확히 하시네요. 대부분 누룩이라고 알고 계신데 그쪽은 제가 좀 잘 알죠. 아, 예. 카바이트 아니에요? 카바이트? 옛날에 카바이트로 만들었는데 대부분 이제 누룩이라고 알고 계신데 네. 누룩은 그 균질하게 이게 저 숙성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네. 그 뒤로 효모를 많이 쓰는데요. 아. 근데 재밌는 게 이 효모를 우리가 그동안 토종 효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막걸리 효모를 뭘로 네. 쓰냐 하면 우리 빵 만드는 효모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효모를 갖다 써요. 빵 효모를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시는 막걸리가 다 프랑스제란 말이에요? 예, 프랑스제를 쓰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또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그 막걸리 효모와 굉장히 유사한 네. 그 곰팡이 하나를 특허 출원한 게 있는데 그걸 갖다 갔어요.
영탁 막걸리도? 우리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비운의 어떤 스토리인데요. 네. 바로 이처럼 뭔가 우리가 지금은 막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좀 다른 요인인데 토종 효모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저도 일본에 출장 갔다가 아니, 키우면 안 되나? 아 지금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저도 일본에 출장 갔다가 일본의 국책연구원 방문을 하고 깜짝 놀랐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갑자기 저 산 중에 뭐 저 조선 후기 때 아니면 뭐 고려 말에 지어졌던 어떤 고택이 하나 발견됐다 하면 그거 물론 문화재가 없으면 아무 뭐 가치가 없다 그러면 그냥 헐어버리거나 빨리 이제 개보수하자 뭐 이런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본은 워낙 또 지진도 많아서 산사태도 많이 일어나서 뭐 에도 시대 뭐 어떤 고택이 하나 함몰돼서 이제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진짜 우주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입고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면 거기는 바로 일본의 아주 전통적인 곰팡이균이 형질을 유지한 채 살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이 그냥 들어가면 곰팡이의 네. 대부분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형질이 금방 순식간에 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옛날의 전통 효모를 발굴하기 위해서 진짜 멸군복 같은 걸 입고 들어가서 그걸 잘 채취하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이런 효모를 특허 출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의 문화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전통 토종 효모가 없어서 그 뒤로 서울대학교하고 SPC 있죠? 빵 만드는 회사. 네네. 이 두 회사가 11년간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요. 뭐 나름대로 토종 효모를 뭐 규명해냈다, 찾아냈다라고 하면서 그걸 빵 만드는 데도 쓰고 하고 있어요. 아. 근데 뭐 학계에서는 아유, 그게 완벽하진 않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논쟁은 약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점점 이런 것들을 호시탐탐 노려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또 우리나라가 특허 엄청 많다고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도 이제 드리려고 해요. 네. 자 진짜 그러면 그랬던 거예요? 네? 아니 뭐 질문을 하면 다 준비가 돼 있어. 아니 진짜로요. 오늘 마침 네.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해주셔가지고 아까 뉴스 소식도 그렇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특허 분쟁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특허 분쟁이나 인수합병을 통한 특허 탈취 이런 것도 본격적으로 네.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 특허를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없는데 네. 본인들의 역량으로 자기네 걸로 특허를 출원하는 이런 이들이 비일비재하는데 네. 이걸 막을 수 있는 우리가 여지가 있느냐? 여지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방금 우리 정프로께서 말씀하신 거와 맥을 같이 하는데 네. 요즘 우리 사회에 뭐 G11 뭐 가입한다 뭐 해가지고 네. 좀 뭐 가슴 뜨거웠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허 파트에서는 이거 굉장히 뒷북치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특허 분야에서는 G5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네. 알고 있어요. 아 글로벌 5, 그러니까 5위 안에 드는. 네, 항상 5위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전 세계 1등이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2등이 중국이고 그다음에 3등이 일본이고 네. 4등 5등을 이 둘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독일하고 한국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국제 특허와 관련된 제도를 완비하거나 법적인 체제를 만들 때요. 네. 이 다섯 개 국가만 모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룰을 정할 때.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예.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더 놀라운 거는요. 네. GDP 대비 특허 출원수는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특허 출원의 숫자 부분에서는 뭐 적어도 양적 부분에서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등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다섯 개 특허청의 청장들이 모이고 특허청이 네. 모여서 국제 특허를 어떻게 보면 체계화해보자라고 논의했던 게 2007년 하와이 회의가 처음이었는데요. 네. 그 뒤부터 뭐 2017년 몰타 회의까지 연이어서 계속 만나면서 국제 특허에 대한 어떤 합의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그때 우리 목소리를 넣을 수 있는 분명히 굉장히 세계적인 리딩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특허가 취약하고 어떤 것들을 유실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잘 살펴보면서 네. 그 국제 특허의 체계를 이제 우리 쪽이 좀 우호적으로 만드는 것을 판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최근에는 PCT라고 해서
이게 또 특허 분야가 되게 재밌는 게 특허는 대표적으로 속지주의인데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내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내 기술과 관련해서 특허를 출원해야 되고요. 그렇겠죠. 다시 그거를 한국에서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똑같은 걸 한국에 또 출원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칙적으로 다섯 개 국가에서 내 기술을 보호받고 싶으면 다섯 개 국가 하나하나 심사를 받아서 다 그걸 특허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한 국가에서 심사를 받으면 전 세계적으로 그게 심사가 공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 룰을 만드는 건데 그게 PCT라는 겁니다. 네네. 이거를 또 발달시키는데 우리 한국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 밸류체인이 변화됐었을 때 그 밸류체인을 한국에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네. 채널은. 네. 그게 성사될지 안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자, 그럼 지난 시간에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특허를 가져오는 거, 그다음에 그동안 특허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었던 걸 특허로 보호받으면서 밸류를 창출하는 네. 거,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특허 어떤 밸류를 가져오는 제일 용이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 빼오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 장원기 사장 장사장 같은 경우. 장사장 같은 거. 이제 그 사람 빼오는 건데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예전에 우리 한국이 일본 엔지니어에게서 많은 기술을 이전받아왔던 것처럼 지금 중국이 그 일을 본격화한 지가 벌써 4, 5년이 넘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사람 많이 빼왔어요? 우리도 사실 엄청났죠. 이게 엄청났죠. 진짜 어느 정도냐면요. 엄청났다. 야, 엄청났어요, 진짜. 아, 이제 일본에서 사람 네, 빼오고. 네, 일본에 은퇴한 과학자, 기술자라든가 엔지니어라든가 네. 아니면 기가 막히게 알아내요. 사장하고 누가 싸웠대. 일본 사장하고. 싸운 사람. 예. 네, 그럼 다가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너한테 극진하게 모시겠다. 근데 그 당시 한국과 일본의 급여 차이는 좀 상당했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 엔지니어들이 보기에는 참 섭섭할 정도로 물론 일본 수준만큼은 못 준 데도 있어요. 중소기업 중에는. 그런데 그 기술 하나 배워보겠다고 한국에 데려옵니다. 그때 일본 엔지니어들이 모여 살던 집성촌이 동부이천동이에요. 동부이천동 아시잖아요. 거기가 원래 리틀 도쿄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거기가 저 일본 가게가 많아. 아. 지금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일본 학교가 저로 이사를 가가지고 저쪽 상암인가? 상암 쪽으로 갔죠. 뭐, 네. 많이 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살거든요. 동네 얘기가 나왔네. 그래서 그때 엔지니어들이 모여 살던 곳이 거기고요. 아. 그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네.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어떤 거는 그 엔지니어가 그 엔지니어만 데리고 오는 순간 10년, 20년 격차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엔지니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 이건 회사명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아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비운의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의 역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가 이상하게 우리 둘째 딸 보는 눈이 남다른 거예요. 그 일본 엔지니어가. 그래서 아예 이 중소기업 사장님은 제가 분야까지 말씀드릴게요. 베어링과 관련된 분야의 사장님이신데 아예 둘째 딸을 그냥 결혼을 시켜버려요. 둘이 좋다고 한다면 난 상관없다. 아, 이건 뭐 그냥 서로 좋아했겠지. 그 뭐 회사를 위해서 했겠어요. 그건 좀 뭐 그걸 알아서들 판단하시고. 네. 하여튼 그 정도 수준이고요. 이게 진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장 사장님도 그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하여튼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특히 꼭 사람을 빼내와야만 하는 분야가 있어요. 예. 이건 꼭 사람 중심으로 바로 우리 사회에서 작년에 가장 뜨거웠던 분야인 소부장. 소부장. 사람이 진짜 필요하구나. 예, 소재 예. 부품 장비 산업. 예. 이거는요 특허의 범주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영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허가 아니라 이거는 도메인 날리지라고 불리우는 건데, 그러니까 노하우인 거죠.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소부장의 그 가장 근원적인 분야가 우리가 뿌리 산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언제 이 뿌리 산업도 자세히 한번 해드릴 거예요. 우리 제조의 가장 중요한 뿌리이기 때문에 네. 뭐 금형, 주조, 소성 가공, 뭐 열 처리, 표면 처리 이런 파트를 말하는데요. 용접도 네. 여기 들어가고요. 이런 뿌리 산업들은요. 특허라는 건 창의력이 발현돼서 남을 배타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 창의력이 있는 건데 네. 이런 뿌리 산업들은 대부분
과학의 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온도에서 어떤 압력으로 어디에 어떤 화학물질을 첨부하면 그 표면이 그렇게 매끄러워져 네. 아니면 그게 강도가 그렇게 단단해져 이거거든요. 어허. 그럼 똑같은 사람이 그 압력에 그 온도로 가열하면 똑같은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물 100도씨 가면 끓는데 이거 사용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네. 따라서 그러한 소부장 부분에 대한 거는 대부분은요 특허로 보호받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네. 저는 그래서 재작년에 그 우리 소부장 육성 관련해서 대책, 100대 대책 나왔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이 대책의 대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소부장으로 굉장히 편향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전체 소재 부품 장비를 육성하려면요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요소가 평생 고용이에요. 아, 그래서 일본에 평생 고용이 많구나. 그래서 일본에 평생 고용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하우는 네. 그 내가 십수년 동안 그렇지. 여러 온도로도 가열해보고 그렇지. 여러 압력을 해봤는데 네. 드디어 알아냈어요. 네. 그럼 이 알아낸 거를 누군가하고 공유를 해야 그렇죠. 돌잖아요. 그 네. 장비가. 그래서 대부분 아들에게만 물려주는 거예요. 네. 아들에게만 물려주고 아들이 없다. 아니면 아들 중에서 누가 그 사고를 뭐 일찍 잡고 했다. 네. 그러면 사위한테 물려줘요. 그리고 아니면 공장장을 사위로 삼아요. 그래야 믿을 수가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위로 삼는다는 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네네네네. 일본은 딸이 있는데 공장장 너한테 내가 이 마지막 비법을 전수할 테니. 아, 공장장이 웬만했겠지. 아, 웬만했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세계적인 소부장 회사들이 있는데 이 소부장 회사들이 우리 가끔 우리 중소기업 가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가 털리는 순간 그 회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아. 왜 어떤 걸로 그걸 하는지는 그 공장장과 사장하고 누구만 아는 거니까. 그렇죠. 마봉님 할머니. 예, 바로 그래서 소부장을 육성하려면 이 평생 고용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자. 그 평생 고용 체계에 우리가 어떻게든 빈틈을 노려서 우리 한국도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중국이 요즘 일본과 한국의 그런 노하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거긴 평생 고용은 아니지만 네가 평생 고용됐었으면 벌 법한 연봉을 제시해요. 그게 현실적이네. 예, 그게 현실적이죠. 현실적이네. 어차피 우리는 널 개런티할 생각도 없고 네. 요즘은 또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내가 뭘 오랫동안 일하는 것도 관심이 있겠지만 한 방에 내가 큰 돈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네. 뭐 하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네. 우리 엔지니어들 단도리도 되게 많이 쳐야 되는데 이게 특히 소부장 같은 경우는 그 빚을 발할 때가 당대가 아니라 다음 그 후대나 3세에 이게 많이 생겨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이것도 일본에 직접 출장을 갔다가 직접 보고 깜짝 놀란 회사인데요. 네. 일본에 우리 세운상가 같은 게 많이 모여져 있는 동네가 있어요. 네. 뭐 거기가 이제 간사이 지방에 히가시 오사카라는 동네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조그만 학고방 같은 어떤 그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뿌리 기업이나 장비, 부품, 소재를 네. 만드는 회사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 거기에는 다카나카 제작소라는 공방 같은 데가 있습니다. 네. 진짜 수준이 공방 수준이에요. 다카나카 그 제작소라는 곳이. 근데 여기서 만드는 데가 나사못을 만들어요. 나사못. 네. 근데 이 나사못이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잖아요. 네. 여기가 전 세계 시장이 한 300조 원 정도 돼요. 나사못 시장이요? 네, 300조 원. 그렇게 커요? 크죠. 이건 뭐 어디든 다 나사못이 다 아니, 들어가니까. 나사못도 한데 300조 원 들어가. 아니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나사못이 박혀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네. 나사못 네. 없는 데가 없지. 네. 뭐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런데 전 세계 대부분이 이 나사못 만드는 회사의 에버리지 평균 매출이 10억 내외예요. 진짜 소기업이죠. 아, 그렇지. 네. 그런데 이 다케나카 제작소만 네. 얼마가 되느냐? 직원 50명이 되는 회사인데 어, 크네. 매출이 400억이에요. 네. 직원 50명인데 네. 매출이 400억이에요. 그래서 뭘 만든 무슨 나사못을 만듭니까? 했더니 초정밀 나사를 여기서만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천만 분의 1mm 오차를 허용하지 않아요. 네. 그런 나사못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다케나카 제작소에서 만든 나사못은 심해에 바다 밑에요. 심해에 50년 동안 빠져 있어도 50년 동안 녹이 안 슬어요. 뭘로 만들길래? 금이야? 되게 평생 하신 거구나 그게. 그게 자기 할아버지가 네. 일정 부분 연구를 해왔다가
아버지 때 물려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정 부분 연구했다가 드디어 손자 때 드디어 내가 심해에 50년 동안 빠져 있어도 녹이 안 쓰는 경지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 3대에 걸쳐서 연구했다? 네. 바로 이게 그 일본의 소재 부품 기계 장치 여기에 대한 전형이에요. 이게. 야,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하나 거기 가서 그거를 저 사위 삼아야지. 아, 그것도 참 나사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아. 50년 동안 개런티라며. 아, 그렇긴 하네. 자, 그래서 네. 이제 이 소재 부품 기계 장치에 대해서 일본인들도 옛날과 마인드가 좀 달라졌어요. 네. 옛날엔 제 옛날에 대학원 동기들 중에서 그 일본 유학생들도 꽤 있었거든요. 네. 걔네 같은 경우 가끔 이제 본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정호야, 나 나고야에 있는 너 도요타 자동차에서 일해. 나고야 놀러 오면 전화해 해요. 네. 그럼 나고야 가서 오랜만에 한번 전화해 봤어요. 6, 7년 전에. 했더니만 이 친구가 자기 그만두고 고향에 있는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네. 그 아버지 회사가 바로 이런 한 30명 있는 작은 회사거든요. 아니 너 어떻게 세계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이런 작은 회사에 뭐 그 아버지 가업 물려받으러 가니라고 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도 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대. 아 글쎄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 그게 그 상속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매물로 엄청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사보자고 그 정부 차원 그 일 제가 했었잖아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 제가 민간에서 제가 그 일 했으니까. 예. 예 아, 그게 그게 이름이 프로젝트 이름이 뭐 후계가 없는 뭐 일본 기업 소부장 그 예. 부품 소재 예, 예, 예. 그 일을 제가 했죠. 옛날에는 당연히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러 가야 되는 게 일본 문화였는데요. 요즘 일본 청년도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이 마에스터들, 마스터들은 네. 이건 전 세계 나만 아는 기술이에요. 이게 사장되고 싶지 않은 그 기술자로서 어떤 네. 그 애착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요즘은 한국 엔지니어든 중국 엔지니어든 간에 누군가든 나에게 이거 배워갈 사람 있으면 가르쳐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기회네.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기회라는 일본 거죠. 일본 네. 그때 내가 출장 몇 번 가서 이제 일본 중소기업 기술 장인들도 만나고 했는데 네. 어떤 정서가 있냐면 중국한테는 주지 마라. 아 적어도. 네, 왜냐하면 중국은 그 M&A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싹 다 빼먹고 그런 정서가 이제 일본 사람들 중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 넘겨버리면은 그 이제 게이단넨 같은 이제 지역에 그게 있거든. 네. 거기서 완전히 따당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틈을 한국이 치고 들어갔는데 경영이 어렵다는 거예요. 경영이 어렵다. 경영이 너무 어렵다. 왜요? 일본 사람들 매니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라 공방 생각하시면 네. 돼요, 진짜. 진짜, 예. 네. 네. 진짜 우리 정서하고 잘 안 맞아요. 아, 방금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 누가 분필 회사 얘기하셨는데 네. 네. 우리나라 분필을 일본 수준의 분필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 엔지니어들이 우리나라 분필 회사에 와서 평생 고용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지금 그걸 누가 아신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현상이고요. 네. 앞으로 우리가 가장 취약했던 소부장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회장이 열린 거 우리 그 김 소장님께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특허 부분에서도 우리가 국제적인 G5 국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우리 특허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너무 수동적이고 보수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한국의 대기업 중에서는 사내 유보금이 꽤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역으로 지금 우리가 해외 특허를 사오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나갈 때다. 맞아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공격을 할 때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다음번에는 이 한국, 일본, 중국은 딱 이 세 나라가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요 세 나라의 업무 분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기술 삼국지. 네. 재밌겠다. 네. 이번 주에 그럼 한번 이번 주에 다 캐스팅이 돼 있구나.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박정우 교수님 오늘도 참 빵빵 터지면서도 재밌는 얘기, 또 도움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초기 최준영 박사님의 그 분위기가 지금 아우라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정우 명지대 박정우 명지대 교수님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